네, 안녕하세요. 고공노포공 스마트 풍경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민매듭법으로 잘 알려진 팔자매듭에 대한 영상입니다. 팔자매듭은 크게 팔자매듭, 고리팔자매듭, 고리되감기 팔자매듭, 로프하고 로프를 연결할 때 쓰는 최고의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니매듭, 토끼귀매듭, 한 4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편인 팔자매듭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자 매듭은 주로 스토퍼 매듭으로 많이 쓰거든요. 스토퍼 매듭이라는 게 구멍 같은 거 있을 때 줄을 넣어서 줄이 안 빠지게끔 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로프 끝에다가 하강기 같은 거더 이상 빠지지 말라고 스토퍼 매듭을 하는데, 요즘에 제가 아파트를 많이 타는데 1층까지 안 내려가고 작업이 끝나면은 집 안으로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로프를 짧게 내리는데,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로프를 짧게 내렸는지 길게 내렸는지 이거를 깜빡할 때가 많이 있어요. 스토퍼 매듭을 안 하고 일에 열중하다 보면은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주로 이제 팔자 매듭을 스토퍼 매듭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토퍼 매듭에는 주로 옥매듭, 에반스 매듭, 팔자 매듭이 주로 쓰이는데, 스토퍼 매듭으로 쓸때 옥매듭은 거의 안 쓰긴 하고, 에반스 매듭이랑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지금 보이시는 거 요거. 요게 팔자 매듭인데, 팔자 매듭을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 에반스 매듭하고 팔자 매듭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텐션 받았을 때 누가 더 풀기가 쉽냐 이거거든요. 팔자 매듭이 당연히 풀기가 쉽습니다. 그렇고 저는 주로 스토퍼 매듭으로 팔자 매듭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죠? 어떻게 풀기 쉬운 거를 스토퍼 매듭으로 쓰냐? 네, 쓰다 보면 알게 되십니다. 네, 제가 왜 스토퍼 매듭으로 팔자 매듭을 쓰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팔자 매듭 하는 방법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팔자 매듭 하는 방식은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로프가 있으면은 그냥 한 바퀴 반 돌리시면 돼요. 한 바퀴 반 돌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팔자처럼 생겨서 네, 팔자 매듭입니다. 뭐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반을 돌리든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반을 돌리든 어떻게 됐든 한 바퀴 반만 돌리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팔자 매듭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바퀴만 돌려서 돌린 요 구멍으로 그냥 나오면은 막 매듭, 옥 매듭. 만약에 여기서 한 바퀴 돌려놓고 얘한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감싸고서 한 바퀴를 완전히 감싸고서 들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감싸고 들어가야지 팔자 매듭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연습하셔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여유줄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마무리 매듭 해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로프 생활의 첫걸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여유줄이 엄청 짧으니까, 이힘 받는 쪽을 밀어 올리면서, 로프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확실히 길어졌죠? 더 안전하게, 네, 옥매듭. 또는 막매듭. 제 표현으로는 막매듭. 까지 해주시면은 절대 안 풀리는 완벽한 스토퍼 매듭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퍼로 쓸수 있는 팔자 매듭이 완성된 거예요.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여유줄, 여기 힘 받는 줄. 이 앞으로 갔을 때이힘 받는 줄을 한번 감고 다시 되돌아서 나가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서 뒤로 가도 똑같이 힘 받는 줄을 한번 감고 다시 원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한번 감고 다시 원으로 나온다. 한번 이렇게. 한번 감고 다시 요 원으로 다시 나온다. 그럼 똑같이 팔자 매듭이 됩니다. 팔자 매듭은 사실 이게 끝이에요. 단순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스토퍼 매듭, 팔자 매듭이 어떻게 스토퍼 매듭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아령 같은 게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이 아령 같은 거를 어디 이렇게 매달아 놓고 싶어. 제일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이쪽에다가 원을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서 팔자 매듭을 해주시면 돼요. 팔자 매듭은 한 바퀴 반을 돌린다. 그러면은 해결된다. 매듭을 했으면은 똑같이 팔자 매듭도 단순한 매듭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빈 공간 없이 타이트하게 하고 옥매듭 한번 해준다. 옥매듭은 뭐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팔자 매듭 한번 하고 요 옥매듭 한번 하고 그러고서 얘를 이 구멍에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빠지겠죠? 그리고 또 거꾸로 들면은 얘가 안 빠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스토퍼 매듭이에요. 그리고 스토퍼 매듭으로서 이렇게 팔자 매듭을 해서 매듭이 고리보다 더 크게 돼 있으면은 안 빠지는데 혹시라도 이 구멍이 엄청 커서 팔자 매듭 한 번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뭐 팔자 매듭 한번더 해주시거나 뭐 어떻게든 매듭을 더 뭉치를 더 무겁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뭐 팔자 매듭을 한번 더 해서 모양은 안 이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자 매듭 한번 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뭉치만 더 무겁게 해주시면 되니까 그러고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게 마무리 매듭 한번 해준다. 마무리 매듭까지 해주시면은 팔자 매듭은 뭐 완벽하게 정리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팔자 매듭은 꼭 스토퍼 매듭뿐만 아니라 고리 팔자 매듭을 만들 때도 꼭 필요한 방법이니까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 이 팔자 매듭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팔자 매듭은 나중에 고리 팔자 매듭, 대강기 팔자 매듭, 또 고리 대강기 팔자 매듭 할때 필요한 매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반복 시청하셔서 직관적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마스터하셔서 실전에서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인 고리 팔자 매듭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다. 이거 또 까먹었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사항이나 또 요청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뭐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빠이. 안녕.